이번 판에는 카서스 전골입니다. 상대가 제가 카서스를 뽑은 걸 보고 뭔가 약간 좀 조합을 불편하게 가지고 왔거든요. 유미랑 쉔으로 지금 뭔가 카서스를 좀 대응하겠다는 식인 것 같은데, 저런 유미 쉔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카서스가 아닙니다. 협업할게요. 사실 저는 요즘에 굉장한 팀운의 불화를 겪고 나서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도대체 어떤 챔피언을 하면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엔 카서스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카서스야말로 정말 승리가 고픈 사람이라면 무조건 뽑아야 되는 그런 픽이거든요. 와드 카사딘이 받은 건가? 보문 시간 방지인데 카사딘이 와드를 여기다 초반에 쓴다고? 쉔이 박았네요. 너무 시간 방지인데 어차피 역법하긴 할 거라서. 이거 여기다 와드 박아준 거 보면은 약간 두목했다는 싶을 것 같은데, 리신이들에 대해. 방 다 낄게요.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상대방 유시했고요. 결국엔 저러다가 손해를 본다고? 제발 1절만 하고 빼야지. 그래, 어차피 이미 역법이가 들킨 상황이었어서 리신이 무조건 가는 건 뻔했거든요. 둘 다 플래시 빠졌네. 아니구나, 알리스타만 빠졌구나. 그리고 휴 하나 더 찍고 바로 칼부를 먹을게요. 무작정 후킴하는 게 아니라 좀 상황을 보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와드 하나 봐가지고요. 리신은 저랑 똑같이만 커도 사실은 계속 불편한 걸 리신이에요. 난 전혀 불편할 게 없거든. 서스거든요. 그러면 이 챔피언이 야비한 거거든요. 이미 게임이 굴러가고 있어요. 나이스인데, 나이스긴 한데. 나이스. 오, 알리스타. 그렇지. 건방지게 유미 픽했으면, 미스포춘 알리 상대로 건방지게 유미 픽했으면, 게임 끝나려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사실은 원래 라인 밀고 다이브까지 지금 봐긴 봐야 되거든요. 바위길 칠 게 아니라 다이브를 봐서 이 자식한테 도륙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도륙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라인까지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에스코트를 해줘야 돼요. 치고 것도 포기할 수 없죠. 미안, 뺄게. 아, 미안한 건 아니고 이건 뭐 해줄 만큼 해줬잖아. 같이 먹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나이스 이렐리아. 그렇지. 이 자식들이 너무 후반을 보는 픽을 너무 준비해왔어. 그냥 리신이 뭔가 미드 찌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다이브 쳐주고 쳐주고요. 리신이 파이 보이기 때문에 라인 밀어야 돼요. 빼핑 왜 넣어? 먹어 먹고 가. 아, 내가 먹는다. 씨, 몰라. 이건 얘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올 사람이 없는데 이걸 빼면은 이거 미친 거죠. 이거 다 먹고 가야 돼요. 지금 통장 한 번에 촉촉하게 확 벌릴 수 있는데 텔도 아니고. 얘 그건 했어야 됐어요. 다 박는 라인을 더 박아줘야 되거든요. 만들고. 요즘에 카서스는 제가 해보니까 요즘 카서스는 연운을 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대천사가 별로 안 좋아요. 템이 구려요. 대천사를 안 가고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 번에 땡긴 다음에 이런 구도로 가면 이제 카서스는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개사기 챔이 돼버리거든요. 제 두꺼비가는 털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안 가고요. 그래서 늑대만 맛있게 먹어주고 아직 내릴게요.
됐다 너했던 애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카사스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 계속 이델리아 주변을 좀 봐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델리아 카사스를 계속 패도록 만드는 게 아무튼 좀 좋아서. 우리 이델리아 6 언제 되니? 너가 빨리 6을 돼야지 우리 멍청한 카사스를 죽여버리고 아주 기분 좋은 재미를 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리신까지 뒤에서 깐죽대고 있는 리신까지 해주게 되면은 그냥 줄래 너? 그냥 패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바텀 또 압박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피가 하나 봐가지고요. CS 먹을 생각 하면 안 될 텐데 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못 먹게 방해해주고 라인 같이 밀어주고요. 이런 플레이가 잠깐만 됐다. 아야! 이런 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플레이예요. 라인을 같이 먹더라도 꼭 해야만 될 때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좀 터져 빼봐. 일단 리신 위치까지 다 확보해줬고 리신 반... 그 뭐야... 아 뭐야... 이렇게 기분 좋을 때 표정보가... 너무 압도적으로 죽어버리셨는데? 나 궁극기 일단 배우긴 했다. 카사딘은 완전 망했죠? 어느 때 카스틴 같은 거 벗어놓고 꺼내면 안 되죠. 바로 그냥 궁극기고 이 자식이야. 바로 먹어버리고요. 너무 야비하긴 한데 나 진짜 이기고 싶거든. 너무 고통받았었거든요 요즘. 가지고 위로 다시 올릴게요. 그냥 정글 캠프만 그냥 잘 먹고 있으면 돼요. 오늘 리몬파는 캠프 말고도 좀 약간 다이브도 치고 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카사딘이. 야 알리아 넌 살길 포기해라. 오 이걸 살았다고? 잠깐만 와우 많이 죽었네요. 그럼 죽었어도 이거는 불법은 아니야. 잘 빨아들이고 죽은 거라서. 그럼 리신은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이걸 뺏겨야지. 너가 어디서든 이미 이 기울어진 게임을 너가 이기려면은 넌 방법이 없거든. 왜냐면 나는 너가 뭔가 하면은 반대쪽에서 이득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조건을 이용할 줄 알거든요. 먹어주고요. 그러면 슬슬 게임이 슬슬 암이 걸리기 시작하죠. 어 나이스. 까비 죽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한데 싸움 가기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정글 아래쪽 내리면서 먹는 게 낫거든요 이거. 아, 리신도 지금 레드 먹고 올라오는 타이밍이어가지고 싸움을 보장을 못해요. 밑에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형이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죽어라 리신. 괜히 내가 위에 갔다가 상황이 이상해지면 그것만큼 또 기분이 나쁜 게 없거든. 지금 쉔 궁도 있어가지고. 이건 손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드 채굴 들어가고 미드 라인 박히는 거 이거 하면은 300볼트 이상이라서 손해는 아닌데 기분이 좀 나쁜 거죠. 진짜 손해는 아니에요. 너무 괴물일 친 것 같은데 아무리 알려도. 그래 게임이 좀 이래야 재밌지.
바텀 라인 좀 받으러 갈게요. 설마 융치고 있나? 뭐 잡을 것 같긴 한데. 용을 치자. 얘네 집 타이밍 꼬였으니까 용 치면 돼요. 집에 가야 될 때 안 가고 저러면 이제 나한테 용까지 넘겨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득 볼지만 머리에서 계속 굴리거든. 전령을 탑에다 풀어줘야 되나? 뽁병님이 살짝 삐져계실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레이가 한 라인 더 받을게요. 미드 이래 집 가는 타이밍에 미퍼가 먹으려고 하네. 근데 뭐 미퍼가 먹든 말든 제가 먹을게요. 대포만 양보해주고 기분 안 상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눌렀던 이 자식 아주 그냥 자기 세상이구나. 그냥 전량 풀게요 이거는. 아주 고갈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22인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만화가 딸린다. 집에 갈게. 초반에 솔직히 근데 바텀에서 걔네들 1킬 죽어도 사고인데 그 이후에 다이브 당해가지고 완전 그냥 망했거든요. 미드도 그냥 끝났고요. 근데 미드는 그나마 사사딘이라서 조금 얘네들이 시간을 가지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우와 이 자식 뭔데 내 몸으로 지금 쳐먹고 있죠. 너만 준다. 이전 걸 다 빼먹고 있다고 일리아가. 원격으로 일리아에게 이때까지 먹으라고 명령을 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줄라나? 빡치니까 저도 들어가가지고 저 늑대 좀 빼먹을게요. 그냥 뺐나? 아 압박이나 넣자. 계속 상대 정글 들어와서 다 빼먹으면 돼. 짜증나게 해줄 거거든. 저 밑에 가서 허우중지중 되고 있지만 이미 내가 먹었거든. 이제 너네 편에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한 번도 안 죽은 노데스 쉐는 이제 고통받을 때가 됐거든요. 쟤는 죽을 때가 됐거든요. 잘 가라. 높이 다가봐. 맛있다. 그렇죠. 뒤져야죠. 너 골렘 먹으러 왔니? 이시나? 이 골렘 내 거야? 그럼 못 먹어. 너네 이미 죽고 끝났거든. 맛있다. 까비. 운 좋은 줄 알아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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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이제 빼셔야 돼요. 이제 탈출해야 돼요. 탈출합시다. 전령 치러 갑시다. 어 뭐야 뭐야. 어 fuck. 다 개걸스럽게 다 먹어버릴 거거든. 근데 상대가 좀 저항이 매서운데요. 열심인데 상대가 좀. 아니 진짜로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가.
아, 강사 없어서 솔직히 살짝 헷갈리는데. 미신이, 아, 애들 먹고 치러 올 줄 알고. 이게 원래 제가 카서스 할 때 선제 공격을 많이 들었었는데, 선제 공격 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침착이나 무게 사냥꾼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돼가지고. 상대가 뭐 자기들 조합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버티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서장 더 해야 돼요, 저희가. 요즘에 역전당한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드릴게요. 절대 역전 허용 안 할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먹으면서 그냥 계속 굴린다. 아, 너무 아쉬운데? 제압되었습니다. 타워가 한 턴만 빨리 부서졌어도 내가 궁 써주면서 약간 러강공도 지렸을 텐데 좀 아쉽다. 나도 갈게, 이건 같이 잡자. 나 밑으로 쪽에 있게. 너 이걸 살아가려고? 이걸 살아가려고? 내가 집에 갔다 올게요, 이거는. 얘네가 왜 이걸 계속 희망을 갖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카서스 리신 구도에서는 얘네들 다 먹는데. 그냥 풀캠 먹으면서 올릴게요. 시간 지날수록 지금 이미 리신이랑 저랑 2렙차인데 그냥 이거 그냥 계속 정글 다 빼먹으면서 오브젝트만 먹어도 얘네들은 그냥 카사린이 심령 레벨 의미 없어요. 카사린이 카서스는 잘 잡거든요, 솔직히. 내가 급을 올리고 그냥 올리면 그만이고 땡이거든요. 날 죽여도 문제야. 그리고 원래 카서스가 그래서 카서스를 뽑으면 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더 먹지 않고요, 미드 압박하는 타이밍 같이 붙을게요. 이게 너무 또 먹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 유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령 뿌어주고요. 미드 같이 같이 압박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여기서 제가 또 정글 먹으러 가면 내 타이밍이 끄거든요.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 봐봐, 카사린 불러 먹고 있잖아요. 저런 녀석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못된 녀석들이라고요. 거의 타이밍이 뜬 거죠. 쉴드 빠지면은 한번 궁극기로 죽여볼 만한데? 까비. 오, 리신이 대신 지졌네요. 나이스. 예, 카서스를 어쨌든 하게 되면은 이게 형님들 절대로 게임이, 아 뭐야, 아씨. 역전도 허용하지 않고 이번 판은 좀 주도권도 우리가 초반에 좋았었는데 그거 그대로 굴려갖고 이긴 건데 편하게 진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끝낼 수 있나? 나이스. 하여튼 뭐 우리 게임이 다 우리 이렇습니다. 초반에 굴려놓은 초반에 5분이 제일 중요해요. 원래 그때 게임이 터져서 그거 그대로 가는 게 원래 롤이거든요. 놀래 갖다 보시면 이기시겠지만 원래 초반에 5분에 터트려놓으면은 그냥 그걸로 그 상태로 원래 게임이 끝나버리는 게 롤이라서 재미없는 게임을 끝낼게요. 좋습니다.